저희랑 딱 지게 한판 하시겠습니까? 싫네요. 그럼 그림 대결 어땠나요? 네, 좋아요.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컨텐츠, 다같이 TV에서 준비한 본격 미술 대결 영상 컨텐츠 파투. 안녕하십니까, 석생입니다. 만세. 현선생입니다. 갑자기 저기 우리 화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 아, 정말? 아, 네, 할로윈데이죠. 아, 맞아요. 네. 우리 할로윈데이라서 또 이게 재밌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456번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감회가 새롭네요. 자, 아무튼 저희가 할로윈을 기념해서 이렇게 재밌게 오징어 게임 분장을 한번 하고 딱 하나 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소재는 사탕 혹은 젤리, 유리병 안에 담겨있는 소재를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뭘로 그리시겠어요? 뻔하죠? 뭐 패스 볼까? 말해주길 바랬어요. 네, 패스 볼까? 자, 저는 사탕이 좀 원색적이고 화려하다 보니까 패스 물감 저도 같이 사용해서. 어, 패스? 패스? 네. 아, 3패스 가야죠? 자, 아이패스. 아, 괜찮네. 아이패스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스. 본격 미술 대결 화투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징어 게임 다 봤죠? 네, 다 봤죠. 오징어 게임 다 봤죠. 거기서 누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러다 다 죽어. 오일남 할아버지. 아, 오일남 할아버지. 아, 나랑 겹치는데. 현동생. 네. 사탕 좋아하세요? 아, 사탕 너무 좋아하죠. 어, 사탕이 좋아요? 젤리가 좋아요? 아, 젤리가 더 좋아요. 아, 말이 금방 번복되는데. 이렇게 번복하면 저기 다 죽어. 아니, 그거 알아? 치아가 썩잖아요. 사탕이랑 젤리 중에 뭐가 더 많이 썩는 줄 알아요? 뭐가 더 많이 썩는 거야? 젤리가 훨씬 더 많이 썩어요. 어머, 왜 그런데? 젤리는 치아에 붙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젤리 반이 되기 많아. 이빨 다 썩어. 이러다 이빨 다 썩어. 여기서 누가 한 거 죽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 카메라에서 총알 나오는 거야 지금. 아, 그럼. 어, 죽어야 되겠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어, 만세! 그림 얘기로 살짝 넘어오자면 젤리나 사탕 같은 음식들은 너무 이제 진한 블랙을 쓰면 좀 맛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둠을 너무 인위적으로 블랙을 가지고 세게 잡기보다는 사탕에서 나올 수 있는 고유의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에서 아주 살짝 어떻게 해주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정도? 네,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림이 난잡해지기가 쉽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색깔을 묶어서 비슷한 느낌을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겹칠 때가 있는데 컬러가 많아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조심해줘야 되고 주의를 해줘야 될 점은 뭐냐면 컬러를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뭐 반사광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컬러들을 그 각 소재마다 조금씩 포함을 시켜주게 되면은 통일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색상이 하나하나가 따로 놓은 것보다 약간씩 서로 묻어있는 거. 맞아요. 노란색 개체에도 초록색이 묻어있고 초록색 그거예요, 개체에도 그거. 빨간색이 묻어있고. 선생님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시니까 또 칭찬받았네요. 456번. 네. 오징어 게임 진짜 참여했어요, 실제로. 네. 어디서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전 마지막에 그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아... 아마 그걸 몰라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 몰라서. 네. 설명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하긴, 나도 갑자기. 아이고, 스폰드 괜찮아. 아멘. 현석쌤 그림 보면은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얘네들이 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하나의 그쵸, 필터가 씌인 것처럼. 네, 그런 느낌. 쓰기가 힘드네요. 여러분 사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우리 저기 성만쌤과 제가 입은 이 빨간색 옷이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그 복장이 아니에요. 귀에서 구하지도 못하고요. 사실은 종이에 집에 나오는 복장입니다. 페이퍼. 네, 비슷해가지고 비슷하네요. 이것도 색깔이 좀 달라요 사실은.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색조 조절 들어갑니다. 그 오징어 게임 나왔던 알리 역할 나오셨던 배우 아세요? 네, 사장님. 아, 그 배우분이 저랑 같은 학교인 한예종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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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네, 얼굴도 잘 모르지만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 또 좀 있으면 한예종 1차 시험을 또 앞두고 있죠. 아, 그렇죠. 학생들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어 있을 때인데 뭐 힘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씀. 내년에 신입생들이 현역생 안 하고 456번 이러면 456번. 전 이제 슬슬 젤리의 겉에 붙어 있는 설탕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또 빛의가 색깔이 많다 보니까 설탕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빛, 색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질 것 같아서 빨갛고 핑크색인 젤리에도 좀 그린색을 써주고 아, 네, 그린색의 젤리에도 약간의 핑크색인 오렌지색을 써줬어요. 확실히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컬러가 좀 묻어나게 묘사를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반쌤은 유리가 완전 투명하다. 뭐 안 그렸다는 거야? 그린 것처럼 투명하다. 이번 화투 방영이 네. 10월 말 정도예요? 다음 방영 때는 수능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은 수능 이후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놓여서 아, 많이 놓이죠. 네, 화투를 볼 때 약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려나 이렇게?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저기 이번 소재까지는 그래도 좀 재미 위주로 좀 가는데 다음 소재부터는 우리 정시 준비하는 우리 미생이들, 입시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소재를 좀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미생이 여러분들 보고 싶은 소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어차피 남겨주시는 분 별로 없을 거 알기 때문에 뭐든 남겨주시면 내가 좀 고민해 볼게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젤리, 사탕 한번 그려봤는데 저번에 한예종 스페셜로 또 같이 참여해주셨는데 네. 선생님 또 한번 더 참여해줬잖아요. 좀 재미있으셨어요? 마침 또 할로윈이라 사탕 젤리 같은 예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소재가 현우쌤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이쁘게 나올 줄 알았어? 응. 안쌤, 현성쌤, 그리고 석쌤 이 세 선생님의 그림 중 마음에 드는 그림을 댓글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수능이라는 되게 큰 결실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수능 때 굉장히 많이 추울 거예요. 그래도 수능 끝나고 마음만 따뜻하게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3주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3주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수능 끝나면 그래도 조금 편할 겁니다. 본격 미술 대결 화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